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10월, 11월 닭띠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좋은 소식이 좀 많은데 소소하게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계약도 따내고 돈도 들어오고 인연도 맺고 연애도 잘 풀리고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나옵니다. 빨리빨리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가 풀리고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보다 이성들을 좀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풀려요. 동성들 만나서는 뭔가 풀리는 것도 아무것도 안 풀려요. 뭔가 조언자도 뭐 이제 동성보다는 이성이 낫고요. 남사친, 여사친 이런 식으로 좀 만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있는 운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지금 좀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입맛도 없고 이러실 건데 이분들이 조금 이번 운 때는 내가 식욕이 조금 없거나 폭식을 좀 하면서 신의 바람이 그렇게 조금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신의 가물이 조금 강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불면증, 우울증, 좀 눈물 또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닭띠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거를 좀 땜 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방향성은 좋으니까 빨리빨리 사람들 만나가지고 팔랑기만 안 되면 돼. 돈이나 문서만 좀 안 움직이고 그냥 정보를 들어서 그거를 내 것만 움직였으면 분명히 좋은 방향이 되고요. 분명 안 좋은 일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긍정적인 부분이 특히 송사, 문서 이런 부분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안 풀려. 그건 안 풀리니까 내가 백내 천내라도 안 풀려. 그래도 새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새로운 운은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닭띠분들 30세 분들은 사업을 한다던가 직장을 해도 내 거가 있어가지고 뭔가 인지도가 있고 내 걸로 뭔가를 한다. 뭐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 프로젝트를 따도 뭔가 남들보다는 좀 더 주도적으로 팀장이라던가 프로젝트를 완전히 내 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사업도 완전히 내가 사장으로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닭띠분들이 이게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과 사이 또는 이제 우울증 내면적인 부분 때문에 우울하다. 이거는 연애운이라든가 취미나 특기 이런 걸 풀어야 되고 또는 이제 절이나 이제 무당집 오셔가지고 초라도 좀 키셔야 돼요. 왜냐면 내면적인 부분은 절대 직장이나 뭐 돈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점점 운이 좋아지니까 이걸 좀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좀 더 이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깡은 있으시거든요, 닭띠분들이요. 연애를 해도 뭔가 허한 느낌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뭔가 상대방한테 막 화풀이도 할 거예요. 그 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들 막 간보면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막 이제 연애는 잘 안 풀 가능성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42세 닭띠분들 10월 11월에는요. 그래도 건조는 있다. 하는 일은 정확히 잘 하고 있다. 근데 이분들도 내면적인 부분, 신의 바람, 조상바람 또는 이제 이런 우울증, 감정기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데 10월, 11월 달에 찬바람이 들기 때문에 이게 더울 때는 몰랐는데 추울 때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허하고 힘들다. 그래서 상황이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데 그게 계속 안 좋다고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건데 안 좋다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바람 조상바람이고 뭐 취미를 갖든 종교를 갖든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운은 좋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잘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안 하려고 해. 신가물이 막 강해서 가물이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해결한데도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좀 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이러면서 내가 삶에 큰 영향력을 못 밝힌다. 내가 마음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 운 못 잡아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참고 부탁드리고요. 문서 뭐 터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잘 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예민해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54세 닭띠 이분들은 사업이
잠깐 주춤해지실 거예요. 10월, 11월에. 금전 부분에서도 잠깐 주춤해지실 거고. 왜냐면 그게 예민해져서야 내가 이제 안 좋게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추워지면서 내가 운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탁탁탁탁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삐그덕삐그덕 가는 건데, 그거를 잘 잡아놔야 되는데 본인이 잘 못 잡아요. 이거는요, 10월, 11월보단 12월에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이거를 좀 자세하게 내가 좀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데 빌기도 해야 되고, 상황이 안 좋아. 구설도 많고 인지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추울 때 더더욱 그래요. 내가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고요. 연애 인연적인 부분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네. 일 잘하면 뭐예요? 실력 있으면 뭐예요? 지금 상황이 계속 삐그덕삐그덕 거릴 것 같은데, 닭띠 중에서는 유일하게 54세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66세 닭띠분들 말씀드릴게요. 헤어진다, 갈라선다, 찢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서가 있으면 찢어지고요, 1년 있으면요 그 인연이 찢어지고요, 유학 간 자식들 있으면 그 유학 가다가 연락이 뜸해진다던가, 멀리 있는 가족과 융화가 잘 안 되다던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붙이고 싶어도 그게 붙어지지가 않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꽉 쥐고 있는데, 근데 꽉 쥐고 있는데 효과가 없고 뭐 더덥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요 건강에 계속 치고 있을 거고요. 특히 허리 조심하시고요, 손목 조심하세요. 본인이 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내가 손목이나 허리가 그 일병으로 내가 지금 이제 찬바람 치면서 이제 이게 시린다, 서린다, 좀 더 아파온다, 이렇게 나오네. 건강 조심해 주시고요. 일을 하시면서 내가 운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 꽉 잡으시고 작은 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10월, 11월 닭띠분들의 운세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미래보살이었습니다. 안녕.